수도 멀쩡한 수도를 우리가 저 충청도로 옮기고 있는데 그런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50조가 투입돼요. 건설업자들하고 연관된 일을 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이 공약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도시에 뭔가를 건립하고 조성하고 지원하는 한마디로 대규모 건설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고 뭐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150조. 전략됩니다. 역대 인천시장들은 선거철마다 지역주민들에게 대규모 건설 공약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 1년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투입해 진행하겠다던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물거품이 됐다. 지난 2014년엔 부채가 13조까지 치솟으며 부도 직전 위기에 처했다. 공약에 대한 피해자는 당장의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그 당시 재선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구도심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약속을 했고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